요즘 범상치 않은 신제품 논란으로 우리 유튜버분들이 아주 기대 가득, 설렘 가득, 신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짜잔! 출시 전부터 엄청나게 핫했던, 16년 동안 엄청 미스테리였던 이 섹스파마, 요것을 저도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이 섹스파마 사건은 진짜 내 동년배들이면 다 알 거야. 요즘 애들은 몰라. 너 몰라 몰라. 요즘 친구들은 몰라. 솔직히 지금 많은 유튜버분들이 영상에 듣고 리뷰를 하고 계셔가지고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 뺏지 않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16년 전에 섹스에서 이제 새로운 맛을 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형식상 진행되었던 투표에서 의외의 결과로 그냥 1등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이미 출시될 그 제품이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섹스 초코의 초콜릿 맛을 더 진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넣을 거야. 나를 뽑아. 알았어. 근데 이게 사람들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들리기도 했는데 또 누군가를 또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투표였다고 해요. 비록 프로그램을 통한 1등이었지만 16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은 꺼지지 않고 무려 16년 만에 이 섹스 파맛이 한정판으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반가울지 몰라요. 내가 이제 살면서 섹스 파맛이 진짜 나올 거라고 솔직히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시리얼이라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칼을 사랑한다지만 이러다가 마늘 시리얼도 나오겠어. 세상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섹스 파맛을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빨리 리뷰하려고 이것저것 툭 뒤져봤는데 진짜 다 품절인 거예요. 동네 마트 다녀와서 다 품절인 거야. 그래서 하나를 겨우 시켜서 지금 촬영을 했는데, 이 섹스 파마를 시키면 밑가심을 하라는 용도인 건지 이렇게 같이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섹스 초코 마시멜로. 이거 개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근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먹고 시작합시다. 무서워. 아, 시리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여러분들은 시리얼 뭐 좋아하세요? 저는 코코몰이랑 섹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마시멜로 들어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야 진짜 맛있다. 섹스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저는 섹스 우유랑 같이 먹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냥 과자처럼 먹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알지? 내가 먹으면서 알려줄게. 섹스 맛있게 먹으려면 방법이 있다고. 잘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파맛 먹기 전에 먹어보는 건데 많이 짜는 것 같아. 어, 됐다! 일단 이렇게 초코가 조금 됐을 때, 초코유가 조금 됐을 때. 근데 약간 조금 한 세 입 먹으면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거 알지? 그때 흡입해야 돼. 여러분들은 바삭바삭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약간 물렁물렁 흐물흐물한 게 좋아요? 저는 흐물흐물한 거 좋아한다? 약간의 눅눅함이 있어야 돼. 근데 섹스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이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초코 맛이 좀 그전에 비해 조금 덜해요. 약간 국물 맛이 좀 더 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초코! 알지 알지? 이제 초코유 된 거 마셔. 피노유가 초코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유효라고! 맛있나? 근데 마시면서 생각했어. 이 파맛 있잖아, 섹스 파맛. 얘도 시리얼 넣으면 우유가 이제 파 우유가 되는 거야? 아주 끔찍한데? 이거 빨리 먹고 빨리 먹어봐야겠다. 어떤 끔찍한 혼종일까? 눅눅함이 진짜 미쳐. 이건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파는 눅눅하면 진짜 개화목적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면 됐냐, 저거? 이거 섹스 초코 오랜만에 맛만 보려고 했는데 한 그릇이 뚝딱해버렸어. 배부른데? 아주 큰일 났네. 자, 드디어 주인공! 섹스 파맛! 와, 대파 31.9%로 나와있어. 미쳤나봐. 파맛을 주는 재미와 함께 중독성 있는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고요. 아, 엄마의 식사김이야. 뭐야. 요 놈 진짜 오랜만이다. 얘가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도 맛있어져요. 일단 저는 관상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얘가 말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안 돼. 그냥 먹기도 전에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구경. 한번 뜯어볼게요. 와, 지금 나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를 맡았어. 와! 와, 비주얼이 진짜 신선치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약간 무슨 느낌일 것 같냐면 야채 타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이렇게 초록색, 완전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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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이다. 냄새는 네? 뭐야? 아, 뭔 냄새야? 야, 야랜다, 죄송합니다. 와, 시리얼 냄새는 진짜 아니지. 난 시리얼 냄새 맡으면서 이런 냄새 처음 맡아봐. 왜 조미료 같은 냄새가 나지? 약간 라면 스프? 라면 스프 냄새 아닌데 약간 좀 조미료 냄새? 약간 라면 스프, 뭐 조미료, 양파? 후레이크? 그런 냄새. 자, 그럼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와, 짧지만 강렬했다. 야, 뭐냐 방금 너? 와, 너무 웃긴데? 맛 개웃기네? 이게 보면요, 여러분. 약간 그을린 게 혹시 보이실까요? 조금 그을린 거? 이게 연출인 거야? 아니면 진짜 그을린 거야? 여러분 혹시 대파 구워 드셔보셨어요?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그 파를 구우면 좀 달달한 그런 게 있잖아. 그거를 약간 좀 연상시키게 한 건가? 맛이 어떠냐면 와, 진짜 맛 진짜 별로다. 리미티드 에디션인 게 정말 천만 다행인 것 같아. 이거는 한정판 아니었으면 진짜 안 돼. 일단은 우유 없이 먹는 건 맛이 너무 독특해서 너무 놀랬지만 맥주 안주용? 아, 근데 맥주 안주용이라기보다는 좀 단데. 일단은 아직까지 우유 타먹기 전이어서 그런지 먹는 건 솔직히 진짜 나쁘지 않아. 진짜 과자로서 먹을 만해. 오? 이렇게 하니까 파향이 나는데 막 달아. 구운 파 같아. 완전 100% 파맛은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도 양심 있어가지고 100% 파맛은 못 냈나봐. 약간 달달한 파맛을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 설탕이 좀 절인 구운 파맛. 이렇게밖에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드셔봐야 알아요. 얼마나 깜짝 놀래는.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이 냄새 오질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유를 이제 타먹어볼 거예요. 갑니다. 와, 이거는 뭔가 색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건강해 보인다. 잘 안 찔 것 같아. 여기서 분명히 얘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도 맛있어지네요. 이거 진짜 그냥 팩트 체크합니다. 아, 야, 이거 눅눅해지면 맛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먹어야겠다. 와,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야채과자라 하면 되게 좀 짠맛이 있잖아요, 야채과자는. 이거는 좀 달달한 그런 파향이기 때문에 아, 이거 우유랑 같이 먹으면 더 맛없어져. 그냥 생으로 먹어야 그나마 먹을만하지. 이거는 맛없어.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맛이 없어. 이거는 맛이 없어. 와, 이거 무슨 맛이냐? 이거 어떻게 말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와, 이거 힘드네. 진짜 안 어울려. 맨 처음에 맛이 짜요. 짠데 씹으면 씹을수록 상한 까르보나라는 맛이 나면서 마지막에는 달달하다? 진짜 이상하지. 이야기만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 와, 이거 진짜 별로다. 야, 얘 사기친다. 얘 진짜 못됐다. 여러분, 진짜 관상은 진짜 과학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다른 분들께서 파마첵스를 이용해서 파에 관련된 그런 음식에 파마첵스를 넣어봐서 맛있을지, 뭐 파마첵스는 어떻게 맛있을지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25년산 먹고 돼지 이띠미는 알고 있지. 시리얼로조차 자기의 그 본질, 그것부터 맛이 없으면 어떤 무언가를 첨가해도 맛이 없어. 그냥 여러분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입니다. 우유는 진짜 먹지 마요. 첵스 초코는 원샷을 때려버렸는데 파맛은 진짜 못 먹겠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